2015년 1월에 김인섭이라는 이재명 선대본부장 이 개발회사에 영입이 돼가지고 허가 절차에 대해서 압박을 뛰게 됩니다. 그리고 김인섭은 이 대가로 120억을 받기로 했다가 나중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70억을 이 작업의 대가로 실제로 받습니다. 근데 이 김인섭의 동업자가 진술서를 썼는데요. 김인섭이 2014년 12월 말 이때부터 녹지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바꿔서 사업성이 좋아질 테니 이 사업을 자기를 앞세워서 하자라고 했다라는 내용이 요 120억을 받아가려고 김인섭이 걸었던 재판에서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. 결국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있는 개발회사에 로비를 했던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 선대본부장이 120억을 수고비로 받기로 하고 뛰었던 그 사건에 들어가 보니까 바로 이 시점에 김인섭의 등장 때문에 백현동의 용도 상향 고층 아파트를 올릴 수 있는 이게 진행됐다는 거죠. 결국 김인섭과 짜고 수천억의 개발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 했던 행정 절차를 애꿎은 국토부에 당시에 있었던 공문이 오고 두 번 오고 갔던 것을 악용해가지고 뒤집어 씌운 것이다 라는 게 현재 지금까지 문서들과 다른 재판과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움직였던 그 움직임을 종합해 봤을 때 나오는 것이다. 이 내용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기소돼 있는 국토부가 성남시를 협박했다라는 것이 허위라고 기소된 그 재판 과정에서 자료들과 증거들이 다 나올 거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다 나올 것입니다. 국토부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있는 문서 그리고 그때 관련돼 있는 관계자들이 모두 자료를 내든지 재판에 증언을 하게 될 겁니다.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는 집행유예를 받게 되더라도 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게 되는 정치인에게는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다.